사장님, 응? 저의 마음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야,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내가 너한테 꽃을 다 봤다니. 맨날 남의 귀한 집 자식이에요 라고 하지만 사장님도 남의 귀한 엄마잖아. 아이고, 옳은 말도 할 줄 알고. 고맙다. 손님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들한테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꽃은 받았어? 그럼요. 우리 애들 진짜 잘해줘요. 손편지도 써주고. 아이고, 그랬어요? 네네네. 네. 어서 드세요. 네. 커피 맛이 어떤가. 네. 좋아, 좋아. 그림책 수업도 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도 나가고 제 글도 쓰고 결혼 전에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한테 편지 딱 쓰고 그 지적장애 시설에도 과감하게 들어갔었어요. 저 굉장히 좋은 말 같이 들었는데 아빠한테 편지 써놓고 가출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가출했다는 거잖아. 그거야. 가출했다는 거야. 아니 몇 살 때? 20대 초반에. 아니 근데 그거는 거기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유치부 미술학원에 이제 그 강사로 있었는데 그때 차량 운행을 했었어요. 노란 봉고차를 타고 이제 그 지역 아이들을 이제 픽업을 했는데 항상 그 어떤 사회복지 시설 앞을 매일 지나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철조망 사이로 그 원생들이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매일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예, 안쓰러워 보였구나. 네, 하루는 지나가다가 창문을 열고 제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반가운 표정을 지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지 않게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아, 저 친구들이 못 나오면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여행 가방 하나 챙겨서 과감하게 들어갔죠. 이제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작은 방에 친구 원생들이 15명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 15세 엄마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이제 식당에서 땡! 하고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친구들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들 깨워서 벨소리 따라서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뒤뚱뒤뚱. 그래서 자기 자리에 탁탁탁탁탁 정렬해서 앉아요. 저는 이제 스스로 못 먹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또 이렇게 다 식판 반납하고 또 이렇게 방으로 또 막 가요. 그러면 그 15명 친구들이 가면 막 옷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목욕할 시간을 목욕할 하는 시간이야. 거죠. 예, 친구들이 이제 한 명, 누구? 막 씻고, 그 다음 누구? 그리고 이제 친구들 다 하면 이제 다 씻기고 커다란 그 빨래통에 15명이 겨울에 옷을 벗어놓으면 허리까지 오는 빨래가 이제 한 두 개의 산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3시간에 걸쳐서 빨래 커다란 세탁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빨래 넣어놓고 예, 돌아가는 동안 또 방 청소하고 그래서 그냥 가족처럼 그 안에서도 그냥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같이 도우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1년 정도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약속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나중에 입양을 해보면 어떨까. 젊은 청춘이 정말 20대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자 그러면 자기네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좀 다복한 가정을 원했고 그래서 아이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입양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몇 명이나 원했는데? 저희 사실은 뭐 둘 낳고 둘 입양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마 지금의 저의 상황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지금은 어떤데? 지금 이제 저희 제가 아이 셋 엄마거든요. 지금 이제 큰 아이가 27 아들, 22 딸, 9살 딸, 세 아이. 9살이요? 네. 터울이가 너무 많이 지네. 저는 이제 두 아이는 낳았고 한 아이는 가정이탁제도로 만났어요. 만났어요.
입양하고 다른 거죠? 네. 가정이탁 제도는 이제 친부모가 뭐 이렇게 사망이나 수감이나 아니면 학대 가정, 내가 양육할 수 없어 그런 상황에 이제 건강한 위탁 가정을 찾아서 그 가정에 이제 일정 기간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가정 위탁이 되려면 네. 그게 뭐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어떤 범죄 전력이 없어야 돼요.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할 수 있고 또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상이 나면 안 돼요. 그렇지. 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되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집이 기독교 믿으니까 예를 들어 자, 너 기도해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 이제 기본 교육을 5시간을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아요? 네. 5시간을 받아야 되고 매년 보수 교육을 5시간씩 받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나 혼자 사인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온 식구가 다? 네. 가족 모두가 동의서에 이름 쓰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과 진짜 했을 땐 다르잖아. 전화가 왔어요? 혹시 네.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연락이 왔어요. 7살 남자아이래요. 아빠가 선원인데 나가면 오랫동안 그 선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을 때 원양어선 같은 거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별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라서 위탁 가정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딱 연락을 받았는데 오 덜컥 나 못할 것 같아. 전화 받는 순간 이거 어떻게 거절하지? 제 머릿속에 그래서 못하겠다고 딱 연락을 하고 끊었는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였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치 그 입덧할 때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막 이것처럼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이제 밤늦게 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그래.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거지. 그게.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이고 어떻게 휴지 주세요. 아유, 맞아. 지금 그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이 미식미식하고 그랬겠지.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안 편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연락 오면 어떤 아이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금 받아들이자. 만약에 가정위탁 제도를 통해서 위탁 가정을 못 만날 경우에는 보육원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가슴이 아팠구나. 근데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보육원 선생님들이 워낙 잘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겠지만 가정위탁처럼 그 아이들을 1대1로 케어하지는 못하잖아요. 가족이라는 그 이 울타리 안에서 그 따뜻함은 못 느끼지 아무래도 네, 네. 단체니까 네. 그래서 만난 아이가 지금 우리 막내예요. 걔는 몇 살 때? 생후 11개월 때. 11개월 때? 네. 근데 이제 입양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기간이 다르지. 정해져 있어요? 가정이탁 제도는 사실 이제 친가정의 회복을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쓸 때 5년이었어요. 그래서 서류에 다 사인하고 했는데 친부모 사정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5년 다시 갱신했어요. 아, 그럼 또 5년씩 네. 또 갱신하고 네, 이렇게 네, 합니까? 네. 그렇게 연장해서 만 18세까지 가정이탁을 할 수 있고 보육원은 만 18세 되면 이제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탁가정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너 이제 3월 언제가 생일이야? 땡이야, 나가, 뭐 계약 종료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같이 살 비비고 같이 살고 엄마 아빠 하고 사는데 계약 종료됐다고 땡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기른 정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기른 엄마가 정말 중요한 엄마지 낳아주기만 했다고 부모가 아닌 것 같아.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동네 사람들! 지금까지 이런 커피 맛은 없었다. 꼰대 할매의 80년 노하우를 담은 나이 얘기하지 말라니까. 꼰대다방 구독, 좋아요 꾹! 꾹! 손가락, 핸드폰 든다. 구독, 좋아요 누른다. 1초면 끝나잖아요. 지인한테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